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관리 차이 아닐까 싶어. 어떻게 쓰느냐. 저는 뭐 패드 쓰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내가 스틱을 많이 안 써서 그런가. 아이고. 나름 할만해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긴가? 이제 좀 시도 좀 해볼게요. 그니까 조건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맞으면서 아이고 한 게 그거 때문인데. 조건을 감안하고도 할 만하다는 얘기여서. 두 개만 동시에 안 뿌개면 돼요. 아, 살짝 아슬아슬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7월 중순이면 게임 오버 그때 이미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되지 않았을까? 아닌가? 애매한가? 백클을 내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이랑 겹치나? 아무튼 다시 한 거예요 이거. 다시 하면서 쭉 가려고. 박현수님 안녕하세요. 비스위치가 없는데요? 히든으로 있단 얘기야? 사탄 실직자님 안녕하세요. 아니 되게 애매하네 이거. 피를 치면 안 되는데 아가 거기는 피를 쳐야 되고. 챙길 각은 안 나왔죠? 한대 맞으면은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아닐 것 같은데? 아 뭐야. 아 뭐야.
맞아요. 0%인데 아, 근데 빨간색 토간 너무 무섭죠? 나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 이거 버섯 유지했으면 원업인데. 근데 이게 0%라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맘의 원 때는 0%면 나왔거든요? 근데 맘의 2는 제아짜가 업로드 할때 얼마나 많이 해서 업로드 했냐에 따라 난이도가 정해진다 그래서.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맘의 2는. 맘의 원 때는 10명의 다른 사람이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난이도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10명이 해야지 난이도가 정해져서 그때부터나 난이도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처음부터 난이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가지고. 아. 모르겠어, 나도. 다음날 올려봐야 이미 그게 누적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 누적이 되어야 하는 거. 근데 그런 시스템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새로 시작하면 그냥 초기화돼서 시작되는 걸 수도 있고. 저도 모르겠어요. 아는 게 없어. 와, 뭔데? 너무 빡센데, 이거? 그럼요. 지금 당장 차이가 몇천 클 차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잡아? 조금 부조리하다, 근데 이거. 와, 이걸 안 맞았어. 맞고, 먹고, 빠져있고. 아, 톱니야, 넌왜또 왼쪽으로 가냐? 어차피 맞아야 되긴 하네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나. 지금쯤 끝나야 그나마 본전인가 싶은데. 아, 근데 결국 여기서 피해야 안전한데? 아니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피하면 너무 내가. 아, 이러면 또 70목숨 못 가겠네, 또. 아. 방금 피하려다가 숙였으면은 포간 들어가졌겠죠? 아니 뭐 괜찮아. 아직 7킬 남았고 8목숨이면 뭐 충분하지. 화를 내게 하면 안 됩니다. 건들지 말고. 이렇게 클리어한 사람이 없는데 슈익에 걸리면 정말 제아자가 오래 걸려서 그런 건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걸리는 건지. 아이, 장난치나. 역시 근데 수익이 아닌 느낌이 들긴 하지. 아, 그냥 갈걸 그랬나? 하루에 몇 클씩 시간상 한 30클 하는 것 같아요. 아, 파밍하고 싶다. 네, 컨베이어 벨트도 멈춥니다. B 스위치가 좀 많죠, 되는 게. 정 JH님, 안녕하세요. 사실 스피드런인데? 앨리스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초창기 때 캐릭터를 루이지로 바꿔서 했는데 별다른 의미 없어요. 그냥 루이지로 한 김에 쭉 할 뿐이야. 원래는 그 마리오를 했었죠, 당연히. 기본이 원래 마리오잖아. 근데 시청자분 중에 누가 캐릭터 얘기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바꾼 상태에서 루이지로 고르고 아마 막 수익을 계속 했겠죠? 오히려 이제 마리오는 안 하고 싶지. 워낙 많이 했으니까. 아, 이건 아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나? 야, 망한 느낌이 드네? 어, 아슬아슬하다, 정말. 아, 아, 거기서 왜 튀어? 아, 그지 같다. 어우, 좀 높게 좀 올려주지, 진짜 치사하네, 진짜. 야야, 이거 서로 서로 따로 놀면 이거 내가 가기가 힘들잖아요. 아, 나 진짜 장난치나.
왼쪽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오? 배틀 안 해요. 예전에 했었어. 하렴. 어딨니? 저 빨스풀이요. 국내 최초. 안 해, 안 해요. 만드는 거 어렵죠, 사실. 이게 본인 실력껏 만들게 되는데 사실 맵 만드는 거 좀 어렵습니다. 좋아요가 많고 플레이한 사람도 많은데 나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냐? 리셋 가능. 버전마다 다르진 않을 텐데 저 구름은 저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얘네들 따라서 왼쪽으로 오려고 하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얘네가 따라서 오른쪽으로 오려고 하고요. 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안 맞네? 이걸 맞네? 야, 이걸 안 맞네? 아, 젠장. 뭐지? 어딜로 가? 어우, 화면 넘어가는 거 보소. 벽 뚫리면서. 아! 이러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저 코인 어떻게 먹어요? 아, 이렇게 먹어야 되나? 말이 안 되는데, 저거? 그지 않네. 괜찮네. 저거 어떻게 먹지? 와. 아, 발판이 있었네요.
발판을 생각을 전혀 안 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먹나. 야, 점프하는 건지 몰랐어. 아. 아, 네, 죽을 것 같아. 무서워요. 잠깐만, 잠깐만. 대기. 콩나물. 콩나물을 넣어두면은 리셋이 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예전에다 그런 생각 잠깐 해봤는데, 아니 3D 월드엔 콩나무가 없는데, 그럼 3D 월드는 블럭에 넣어놓는 거 초기화가 불가능한가? 불가능한 것 같아. 아니면 3D만의 뭔가 초기화되는 게 있나? 룸맵이 조금 무섭긴 하죠. 아, 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 아, 그거는 맞아. 새로 추가된, 어휴, 너무 높게 뛰어가지고 말할 뻔했어. 새로 추가된 거는 안 달아줘가지고. 아니, 이건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맵들만 하는 거니까. 자기 실력에 맞는 난이도 골라서 하시면 재밌을 거예요. 12시까지요. 어요. 요, 이거 하루에 5번씩 뽑님. 너무 감사하지. 아. 국가가 없어. 왜 없을까, 저거? 간혹 없는 사람들이 있던데. 안 하는 게 낫겠죠? 안 하는 게 낫겠지? 코인을 모두 모아야 되는데. 일단 맛 좀 보자. 생각보다 할만할 수도 있잖아? 코인이 왜 이렇게 다 먹으려고 그러냐? 아니 이게 코인이 하나가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신기록이 길구나. 하나 어딨어? 하나가 없어요. 이 하나를 찾아야만 클리어가 가능한데? 잠깐, 이거 진심 히든으로 숨겨놓은 거라고? 댓글 찬스. 그런 거 없겠죠? 어어, 여기 있다. 댓글 찬스 필요 없었어. 근데 신기록이 너무 느린데? 좀 도전 욕구가 생겨. 넘어가야 되는데 막 한 번 하고 죽고 넘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애매하네. 아, 군발을 가져가면 편하긴 한데 쫑날까봐. 들고 가다가 쫑날까봐 못 가지고 가겠네 이거. 맵은 무난한데요? 어,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지? 야! 하아... 굳이 한 바퀴 더 돌게 컨트롤을 하는 거야, 왜? 아, 내 파밍. 아, 내 파밍. 아. 근데 또 시도했다가 죽을까 못하겠어요. 맞네? 맞네? 아니 7마리가 있으면은 원업이 되는데, 아니 3업이 되는데 맞네? 이게 5마리부터 원업이 되거든요, 꼬리 날 때. 8마리니까 4업이 되는 건데 3업까지만 되니까 3업이 되는 거죠.